우리 남편 83세 삼십님의 아침 밥상입니다. 조기 칼집에서 이렇게 소금을 잠깐 담갔다가 녹말가루 입혀서 굽고, 이건 냉이는 밭에서 캔 냉이를 쫑쫑 썰어가지고 계란에다 이렇게 전 부치고 있어요. 우리 가족들은 남편만 삼시세끼를 먹고, 내 딸하고 나는 아침은 뭐 아침이랑 점심을 먹고 주스로 때워요 그냥. 그리고 남편은 삼식을 다 거집하지요. 그래도 염소 돌본다고 고생이 많으니까 또 노인네 또 밥상 함부로 할 수도 없고, 늘 전에다가 생선도 넣고 고기도 야채도 비리밥에다가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. 참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오래 살아야지, 가장 오래 살아야지, 참 그 가정이 다 좋죠.